안녕하십니까. 예, 공부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설렘 가득 찬 영어 공부, 설찬 영어입니다. 자, 천일 동안 영어 공부 해보기. 오늘은 드디어 예, 4자가 들어갑니다.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시즌2입니다. 자, 이번 시즌에서는 예, 고등학교 수준의 영문법, 그리고 중위 수준의 영단어를 암기합니다. 예, 그리고 암기한 단어 가지고 영장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문법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과거 동영상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시청하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찬이의 일기.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다. 선생님 말씀대로 관계대명사는 글을 길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 숙지사항들을 머릿속에 차근차근 정리해야겠다. 오늘의 일기 끝. 자, 영단어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뭐뭐 하자, 예, 이런 뜻. 예, let's,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야, 어디 갔어. 자, let's 하고 그 뒤에가 이제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예, 이 let's는 let us의 주말입니다. let us, 랄랄라, 동사 원형. 뭐뭐 하자, let's go, 가자. 네. 자, 다른이라는 단어. 네, 그렇습니다. 다른, 그러면, 예, different. D-I-F-E-R-E-N-T. 예, different.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예, 이거, 관계대명사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예, 뜻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 그렇습니다. what, 있죠, what. W-H-A-T. 이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랄랄라 하는 것,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물, 그러면요. 보물, 그렇습니다. treasure, t-r-e-a-s-u-r-e, treasure, 보물, treasure. 예. 다음에, 기억, 추억, 회상,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memory, m-e-m-o-r-y, 예, memory, memory. 다음에, 놓다, 두다라는 단어. 예, 동사. 예, 이거 블리치 동사예요. put, 과거도 put. 그리고 과거분사도 put이죠. put, put, put 이렇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다, 붙이다 이런 뜻. 동사, 그렇습니다. mail, m-a-i-l, mail. 자, 그 다음에 당장, 즉시, 동시에, 한꺼번에 이런 뜻을 가진 at once가 있죠. once, at once. 즉시, 당장, 동시에, 한꺼번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쟁, 뭐 다 알겠죠? 예, war, W-A-R, 전쟁, war,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이야기, 그러면, 예, 가장 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최상급인데, 아직 최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어로서 그냥 이해를 하고 암기하면 되겠어요. 가장 긴 이야기, 그러면, the longest, L-O-N-G-E-S-T, 이야기니까, story, S-T-O-R-Y, the longest story,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가 더 많은, 그러면, 나이가 더 오래된, 나이가 더 많은, 더 오래된, 그러면, older, 그죠? O-L-D-E-D-E-R, 이렇게. older, 네, 나이가 더 많은, 더 오래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교구편에서 이제 꼭 들어가는 건데, 자, 뭐뭐 보다, 그럴 때, 예, 그렇습니다. than, 이제 than, T-H-A-N. 여기가 뭐뭐 해당하는 게 나오죠? 뭐뭐 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요, 그렇습니다. company, c-o-m-p-a-n-y, company. 가구, 가구,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자, 동정, 애석한 일, 그렇습니다. pity, pity, 그죠? p-i-t-y, pity. 게으른,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i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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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른. 그 다음에, 과거 상태나 과거 습관을 나타내는, 예, 그런 단어가 있었죠? 그렇죠. used, used 하고 t, 예,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used, 이거. 과거 습관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과거 상태일 때는, 이제 뭐뭐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더 이상 뭐뭐 아니다. 라는 표현. 예, 맞습니다.
no longer가 있어요. no longer, no ng, no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자,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여라는 긴 표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암기가 되어 있으면 예, 문장을 봤을 때 눈에 쏙쏙 들어오지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여? 예, 이런 생각이 들죠. 예. But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여. 예, 그렇습니다. What with A and what with B 예, 이런 거 있어요. What with A and what with B 됐죠? 예, what with D의 것은 이게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what with A and B 이렇게요.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여. What with A and what with B.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의 없는 이란 뜻. 예, 맞습니다. Little, L-I-T-T-L. 이게 거의 없는 이런 뜻이 돼요. 자, 운동하다. 예. 뭐 exercise 이런 거 말고 수어로 workout, W-R-K, workout, 운동하다라는 뜻이 되죠. 초대하다, 그렇습니다. invite, I-N-V-I-T, invite, 초대하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좀 이따 배우기로 하고 단어로서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양보 뜻을 가져가지고 누가 뭐뭐 하든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때 whoever를 씁니다. whoever, E-V-E-R. 예. 자, 결혼하다. 그렇습니다. marry, M-A-R-R-Y, marry, 결혼하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렇습니다. expect가 있죠.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expect. 자, 오이. 예. 그렇죠. cucumber라겠죠. C-U-C-U-M-B-E-R. cucumber, 오이. cucumber, 오이. 호박. 호박은 pumpkin. pumpkin. P-U-M-P-K-I-N. pumpkin, 호박. 양파. onion. 예, O-N-I-O-N. onion. 예, 그렇습니다. 마늘,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garlic. G-A-R-L-I-C. garlic. 예, garlic이고요. 콩, 그러면, 빈이죠. B-E-A-N. 빈. 콩. 다음에 감자, 그러면, potato. potato. potato 있죠? P-O-T-A-T-O. potato.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네. 고구마는, 이제, 단감자 해가지고, sweet potato죠. S-W-E-T. sweet potato. P-O-T-A-T-O. 예. 네. sweet potato. 고구마. 옥수수. 그렇죠. corn이죠. corn. C-O-R. corn. 옥수수. corn. 옥수수. 무, radish였죠. R-A-D-I-S-H, radish, 무. 양배추는 우리가 cabbage라고 하죠. cabbage, C-A-B-B-A-G-E, cabbage, cabbage. 예. 그리고 이제 배추 그러면 Chinese cabbage 그러죠. C-H-Chinese, C-H-I, Chinese, C-H-I-N-E-S-E, Chinese cabbage, C-A-B-B-A-G-E, Chinese cabbage. 배추. 밀. 예, wheat가 있죠. W-H-E-A-T, wheat, 밀, wheat. 당근은요, 예, carrot, C-A-R-R-O-T, carrot, 당근이죠. 달리다, 예, 기본적으로 달리다, run, 이거 있죠.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R-U-N, run, 과거는, 이거 불규칙 동사죠. 예, ran, 그 다음에, run, ran, run이요. A-B-A-N입니다. run, ran, run, 예,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예, 영단어 예, 과제물로 나갔던 거 암기 체크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예, 문법 체크하고 예,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예, 관계대명사가 뭔지 예, 이거 알아볼게요. 예, 그리고 선행사란 말을 해요. 관계대명사에서는 예,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란 그러면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란 그러면 접속사와 대명사를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자, 일단은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관계대명사 이제 선행사란 얘기를 해요. 선행사. 선행사란 관계대명사 앞에 놓여가지고요.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놓여서 이 관계대명사절에 수식을 받는 것.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고요. 선행사란 관계대명사 앞에 놓여있는 것인데 이 관계대명사절에 수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자, 나는 한 소녀를 안다. 자, 나는 안다 한 소녀를. 현재 시제죠. I know, can o w a girl. 그러죠.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은, 나는 소녀를, 그 소녀죠. 그 소녀로 합시다. 나는 그 소녀를,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녀를 아주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I 좋아한다. like라고요. I like the girl. girl. so much. 이렇게 나는 예, 그 소녀를 아주 많이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문장을 두 문장을 접속사를 이용해 가지고 한 문장으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I know a girl and I like the girl이 이 a girl을 받아주는 그 girl이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단어예요. 겹치는 명사 이거를 대명사로 써줘 봅시다. 대명사로 여자니까 her로 하면 되죠. And I like her so much. 이렇게 하면 접속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는 한 소녀를 알고 있고 나는 그녀를 아주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접속사 and를 사용해가지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라고 했어요. 하나로 합쳐놓은 것. 예, 관계대명사가 이제 뭐가 있는지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이거 접속사와 저기 대명사가 앞에서 두 번 겹친 걸 얘기한다겠죠. 이거 더 거를 받아서 허로 썼잖아요. 허. 그죠? 이 and와 이 her를 하나로 합칠라 그래요. 예. 이 her를 하나로 합쳐서 관계대명사로 딱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자, I know a girl. 자, 이게 her가 지금 여기서 문장 성분이 뭡니까? 예, I like the girl so much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고 I like her so much 해서 이 her는 문장 성분이 예, 목적어예요. 이럴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and하고 her를 하나 합쳐가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whom을 쓸 건데 whom I like. 자, her는 이미 이 and하고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whom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갔어요. 예, 그쵸? 여기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아, 또 감기 걸려 그러나? 뭐가 이렇게 근질근질하냐? I know a girl whom I like. 해놓고 her를 또 쓰면 안 되죠. 이미 이 her하고 and를 합쳐가지고 이 who가 됐, whom이 됐으니까 so much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예, 이렇게 I know a girl whom I like so much. 예, 이렇게 하는 게 예, 관계대명사를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접속사와 겹치는 단어를 대명사로 써놨는데 이 대명사,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자, 여기서 whom 쓰는 게 원래 원칙인데 예, who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I know a girl whom I like so much.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우리 한국말을 요거를 자 나는 한 소녀를 안다. 나는 한 소녀 그 소녀를 아주 많이 좋아한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나로 합칠 수 있죠. 나는 내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한 소녀를 안다. 알고 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 관계대명사를 써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좀 깨우치면 좋겠어요. 자, 나는 내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한 소녀를 안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예, 국어 실력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동사를 찾아보면 나는 안다. 그죠? 나는 안다. 뭘 아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한 소녀를 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I know
더 걸. 근데 이 걸이 어떤 소녀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소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관계대명사절로 꾸밀 거란 말이죠. 음? 내가 아주 많이 좋아해요. I love, I like so much.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I know a girl whom I like so much. 예. 됐죠? 네. 자, 다음에 가볼게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제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관계대명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영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에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who, which, that, what. 이렇게. what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빨간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what.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이렇게 나눠놨죠. 관계대명사 who에서 나온 네, 소유격은 who수예요. WHOS의 who수가 있고요. 목적격은요, whom입니다. 방금 전에 whom 우리가 이용했었죠. WHO의 whom이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who, which, that, what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자, which에서 나온 소유격은 두 가지입니다. 자, whose도 쓰기도 하고요. of, which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which 관계대명사 which에서 나온 소유격은 두 가지, whose하고 of which가 있고요. 목적격은 which 똑같습니다. which, which 똑같고요. 자, that은 있죠. that은 소유격은 없어요.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은 없고요. 네, 어떻게 표시할까? 이걸 할까? 네, 없고요. 목적격도 똑같이 주격이랑 똑같이 that입니다. 네, 이렇게. 자, what은 특이한 거라겠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예, who, which, that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따로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단어 암기할 때 아마 암기했을 건데 얘는 선행사를 직접 자기가 포함하고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자, 얘는요 이렇게 그 풀어서 해보면 풀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시겠어요. The thing, which. 뭐, 이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what을, 예,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다. The thing, which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그랬어요. 다른 그 관계대명사들 앞에는 선행사가 꼭 있는데, 얘는 앞에가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지가 선행사를 직접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뭐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 이미 각오를 하고, 예, 공부를 하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제 공부를 바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바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가 돼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네. 그냥, 심심풀이로 이제 머리 식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한다라는 예, 그런 자세로 예,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뭐뭐이다.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다. 이런 말도 또 들어가고요. 자, 이것이 this is 내가 원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생각나지 않습니까? This is the thing which I want. 이래도 상관없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This is what 이렇게 쓰면 되죠. What I want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This is what I want. This is what I want.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선행사에 어울리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아까 who, which 또 뭐가 있었다? that 이렇게 있었잖아요. who, which, that 이게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언제 쓸 거냐? 예, 이거는 알아야 되죠. 자, 아까 선행사가 항상 있다 했죠. 선행사란 관계대명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를 who로 씁니다. who. 그리고 that도 써도 상관없어요. that. that. who나 that 사람일 때는 사람이 아닐 때는 이제 예, which를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도 써요. 대는 그러니까 쓰임새가 좀 높죠. 광범위하죠. 예.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 물론 소유격일 때는 후수를 쓰는 거고, 목적격일 때는 whom을 쓰는 거고요. 예. 후나 that을 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나 that을 쓴다. 그러니까 that은 아무데나 쓰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영작 한번 해봅시다. 자, 나의 제1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다. 아, 이거. 일단은 동사를 쳐보면, 뭐뭐이다, 추억들이다, 뭐뭐이다. 시제가 현재란 말입니다. 제, 뭐, 주어는 나의 제1 보물이에요. 자, 나의 제1 보물은 이걸 표현을, my, 자, 제1, number 1이죠. my number 1 treasure, T-R-E-A-S-U-R-E. My number one treasure, 네, is. 자, 뭡니까? 한 단어만 딱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다. 추억들이란 말이야. 추억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 네.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근데 그것을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my number one treasure is th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네, 뭐라고 했어요? 네, 추억들이다. memories, m-e-m-o-r-i-e-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my number one treasure is the beautiful memories.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대시나 위치를 쓰면 되겠죠? 선행사가 지금 뭐예요? the beautiful memories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후는 쓰면 안 되겠고. 이걸 내가 갖고 있다니까. 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돼요. 자, 위치나 that 쓰면 되겠죠. 목적격은 똑같아요. 그죠? that을 써볼까? that I 갖고 있다. have. 이렇게 하면 되겠네. my number one treasure is the beautiful memories that I h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관계대명사 유용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또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이따 배울 건데, 이거 that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따 얘기하기라고요. 자,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자, 관계대명사의 용법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제한적인 용법과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자, 제한적 용법은 이 관계대명사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요, 앞에,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 콤마가 없어요. 없다. 제한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야 이제 대비가 되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타자를 잘 못 쳐. 예.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어요. 있겠다 그러지 말고 있다 그래야지. 예. 콤마가 있다. 제한적 용법하고 계속적 용법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해석을, 그 관계대명사 절을 먼저 해석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관계대명사 아랫부분, 관계대명사 밑부분, 아, 밑에랑 뭐를 말을 해야 되나.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미리 말을 해주고 가야 되겠다. 자, 펜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예, 관계대명사 하면은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다. 자,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가 관계대명사 밑에예요? 예, 내가 말하는 관계대명사 밑이란 것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관계대명사 아래예요. 관대 아래입니다, 여기가. 관계대명사 절, 이쪽을 이렇게 불렀어요. 예, 이쪽, B쪽이 관계대명사 아래쪽입니다. 관계대명사 밑에 부분이에요. 여기가 밑이 아니라, 예, 저는 분명히 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관계대명사, 여기 관계대명사라면은 여기를 쫙 해석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 여기 선행사라고 합시다.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거, 예, 이거 선행사를 수식하는 방식으로 B를 쫙 해석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됐죠? 예. 자, 관계대명사 아랫부분 관계대명사 아랫부분을 해석하여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계속되는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여기도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펜으로 와. 자, 이렇게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여기 관계대명사면 관대예요. 이게 그러면요, 이 관계대명사 앞에가 이렇게 콤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이 콤마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쭉 랄랄랄랄라 콤마까지 딱 해석하고요. 여기까지. 오호, 이거 뭐야. 자, 콤마까지 여기까지 딱 해석을 하고 콤마까지 쫙 해석한 다음 그 다음에 적절한 접속사와 대명사를 집어넣고 쭉 해석한다. 아따야. 예. 자, 콤마까지 해석한 다음 적절한 접속사와 대명사를 집어넣고 쭉쭉쭉 이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여기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나씩 적으면. 그리고 적자. 자, 콤마까지 해석한 다음, 자, 해석하는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석. 자, 여기도 해석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여기다 하면 더 좋겠죠?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일단 콤마까지 관계되면서 계속 보면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까지 해석한 다음 적절한 접속사와 대명사를 집어넣고 사를 집어넣어 쭉쭉 이어서 해석한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예.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가볼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구부의 이름을 써라. 자, 이거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가보자. 이렇게. 자, 이 문장은 써라 그랬으니까 명령문이에요. 써라. 일단 써라. 뭘 써? 이름을 써라는 얘기지. 네가 좋아하는 구부의 이름. 그죠? 자, 써라.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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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써요? 당신이 좋아하는 구부의 이름이에요. 자, 구부를 네가 좋아하는 거고. 아무튼 이름을 써라는 얘기지. 자, write the name. 구부의 이름이요. of 뭐뭐의 그렇게. classmate, classmate, 구부죠. 근데 어떤 구부냐? 그런 말이잖아요. 네가 구부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목적격이죠. 구부를 좋아하는 거니까. 예, 이거 이해가 되지요? 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돼요. whom,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예,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write the name of a classmate whom you like. 여기다가 that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that은 목적격도 되시니까 them 이걸 써도 상관없다. 자, 원래는 whom이 원칙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문법과 어울리지 않게 자꾸 틀린 그런 그것을 써요. 여기다 who를 쓰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who는 원래 주격이잖아요. 예, 근데 who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그래 who도 써라 이렇게 된 경우에 이게 그래서 who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who you like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문법을 배울 때는 원칙적으로는 whom이 맞는 건데 예, who도 인정을 해준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볼게요. 자, 차는 편지를 썼고 그것을 즉시 우편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자, 위에 이거와 같은 경우는 여기 제한적 용법이죠. 관계대명사가. 예. 제한적 용법을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불러요. 예. 자, 그 다음에 거 예, 영작을 한번 해보면 자, 차는 편지를 썼다. 예, 찬이가 편지를 썼고 그것을 즉시 우편으로 보냈다. 이런 뜻이네요. 자,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보니 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아, 계속적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처음에 배우는 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봐봐요. 찬은 편지를 썼다. 시제 과거죠. 찬이는 편지를 썼다만 연결해 보면 찬 wrote, W-R-O-T, wrote a letter. 그죠? 썼고가 이제 접속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것을 이렇게 대명사가 집어 들어간 거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예,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으로 쭉쭉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which, Chan wrote a letter, which, 즉, 시 우편으로 보냈다. 누가 보냈어요? 찬이 보냈지. he, 자, 우편으로 보내다. 라는 단어가 아까 암기했죠. mail이라는 단어. he, mail, mailed. 남은 말이 뭐가 있죠? 즉시만 쓰면 되겠다. 즉시. at once, 아까 있었잖아. when, see. 이렇게. Chan wrote a letter, which he mailed at once. 이렇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Chan wrote a letter. 자, 이거 계속적 관계대명사 나온 거, 해석을 우리가 콤마까지 해석한다겠죠. 찬이는 편지를 썼다. 그 다음에 접속사와 대명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대명사를, 예, 이걸 받아주는 거니까 그것을 그가 즉시 보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예, 예, 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리 올라가 봐. 자,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예, 문장을, 예, 길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예, 짧게 짧게 할 수 있을 때는 짧게 하는 게 좋죠. 자,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이거. 자, 일단은 목적격으로 쓴 거 있죠? 예,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관대라고 할게요. 관대는 생략 가능. 예.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써요. 예.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예, 비동사.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예, 이렇게 쓰인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동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에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 예, 관계 대명사랑 와,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그 주격 관계대명사, 그라고 썼까? 그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통째로 생략합니다. 비동사를 통째로 통째로 생략할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그 비동사를 통째로 생략해버리면요, 과거분사만 딸랑 남아있다든가, 예, 현재분사만 딸랑 남아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 문장이, 예, 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만 딸랑 남아있는, 예, 그런 경우는, 아,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것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행사가 있잖아요.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절에 예, 보호일 때 그 관계대명사도, 예, 생략할 수가 있다. 예. 선행사가 있는데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절에 보호일 때 그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관대일 때,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 관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럴 때, 전치사는요, 이때, 전치사는 뒤로 보냅니다. 뒤로 보낸다. 맨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적절한 곳으로 뒤로 보내는 거예요. 예, 이건 문맥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 이때 전치사는 뒤로 보낸다. 어쨌든 뒤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치사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전치사는 저 뒤로 보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 수능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공부를 하다가 사전을 통해서, 예, 자기 걸로 만들면 되겠어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내가 태어난 마을이야. 자, 이렇게 영작을 해보면 시제가 현재죠. 마을이다 그랬으니까, 예, 여기가 할 때는 뭐 this를 쓰죠. this
is. 이게 마을이다. This is the village. 마을. V-I-L-L-H. 이게 마을이에요. 어떤 마을이냐. 내가 태어난 마을이지. 내가 태어난 그 마을에서 태어났잖아요. In which I was born.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죠? 자, this is the village. 자, 이게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에요? 예, 내가 태어난 마을이라고. 내가 그 마을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in이 꼭 필요해요. 예? 예, this is the village in which I was born. 자, 이렇게 봐봐요. 여기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관계대명사 위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는 뒤로 보낸다. 그래서 나온 문장을 여기다가 써보면 자, 어떻게 된다? This is the village I was born in.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니요. 관계대명사 생략하고 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이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이 전치사는 뒤로 보낸다. 그래서 이쪽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짧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This is the village I was born in.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예,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영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that만. 이 that을 좋아해요.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가 있다. 자,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선행사가 있잖아요. 선행사가 혼합되어 있다. 선행사가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혼합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또는 사람 플러스 뭐 동물 뭐 이런 식으로 혼합되어 있을 때는 아 이거 휘치를 쓸 거야 뭐 후를 쓸 거야 그러니까 L 안 되겠다 이럴 때는 that을 쓰면 되죠. 그죠? 선행사가 혼합되어 있을 때 이럴 때 that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선행사의 서수 있죠. 서수. 선행사의 서수나 최상급 표현이 있을 때 최상급 우리가 비교를 아직 안 배웠지만 최상급이 있어요.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는데 형용사나 그 부사는 비교급 최상급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최상급이 선행사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관계대명사 that만 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또 선행사 자체가 올이랄지 올이나 뭐 much랄지 또는 little이랄지 no랄지 non 뭐 이런 거 있죠? non이랄지 little 이것도 부정어구라 했잖아요. little 뭐 거의 없는 어쩌지 조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선행사가 이런 단어 들일 때 예, 이런 단어 들일 때도 관계대명사 that만 씁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가 이런 단어 들 있어요. the only 이런 거 the same 뭐, 예? the same 또 very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 선행사가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도 관계대명사 that만 써요. 예,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문장에 이미 의문사가 쓰여 있다. 의문사. 의문사는 알죠? 의문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어떻게 왜 이런 거. 자, 그 문장에 이미 의문사가 쓰여 있으면 봐봐. 선행사 who, which 이런 거 다 의문사에도 있잖아요. 헷갈리잖아. 네? 그러니까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의문사가 있을 때는 그냥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된다 이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헷갈리는 걸 누가 좋아해? 그죠? 그 문장에 이미 의문사가 쓰여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너의 손은 내가 이제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손이야. 아, 예. 가볼게요. 자, 시제는 현재죠. 너의 손은 어떻단 손이다. 그랬으니까. 시제가 현재죠. 그래서 your 손, hands. 손이 두 개 있었겠죠? your hands. 가.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이제까지 본, 예, 이렇게 꾸며주잖아. 뒤에서. 딱 보면 이제 감이 오죠? 너의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are. your hands are the most. 예, 비교급 만드는 표현을 아직 안 배웠지만, beautiful이 아름다운인데,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최상급을 만들 때는 단어가 좀 길어서 the most를 앞에다 붙입니다. the most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이죠. 자, your hands are the most beautiful hands. 예. 내가 이제까지 본 이걸 이제 꾸며주면 되잖아 뒤에서 그죠 관계대명사 해가지고 자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그죠? 대시나 위치 쓰면 되겠죠? 위치, that, 대시 여러모로 많이 써요. that. 자, 그런데 위치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최상급이 있잖아. 선행사회가 the most beautiful 이라는 선행사회가 최상급 표현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위치는 안 된다겠다. 그죠? 아까 깜짝 놀랐네. 그죠? 여기다 위치를 쓸 뻔했어요. 그럼 안 되고 that을 써야 맞지. 네. 그죠? 선행사의 최상급이나 서수 표현이 있을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the most beautiful hands 내가 이제까지 본 I have ever ever가 보통 들어가죠. ever 보다 seen 그죠? 예. Your hands are the most beautiful hands that I have ever seen. 예. 이렇게 해서 딱 문장을 끝내주면 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참 기분 좋겠네.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위치하고 대세의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대세는요 이런 특이한 점을 갖고 있어요. 자 위치는 있잖아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런 것들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 이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다. 예, 이거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위치. 예. 그리고 대세는요. 대세는요. 어디에 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안 씁니다. 계속적 용법의 대세는 안 써요. 즉 그 말은 that 앞에는 콤마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that은요 계속적 용법은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that 앞에는 콤마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전치사도 싫어해.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두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두지 않는다. 얘가 예, 전치사를 싫어요. 앞에 있는 걸. 예, 그러니까 예, 그걸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관계대명사 that은요 앞에 전치사 두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접하다 보면요, 예, 그 접하다 보면 in that 이런 표현을 볼 때가 있어요. in that 이거는 이게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에요. in that은 접속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뜻이 in that 랄랄라 그러면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에요. in that 랄랄라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지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위치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고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안 쓰고 그리고 대답편은 예, 전치사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지민이는 찬이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애석한 일이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지민이는 찬이를 만날 수 없었다. 뭐 이걸 하면 되고 뒤에가 보니까 이렇게 쭉쭉 이어서 해석을 한 거 보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지민 이는 볼 수 없었다. 만날 수 없었다. c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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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Chan chan 지민 couldn't meet Chan. 그런데 그것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없었는데 말은 그거 그런데란 뜻이잖아. 접속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뭐냐면 앞문장 전체를 받아준 거야. 지민이가 찬이를 만날 수 없었던 것 그거 그래서 이렇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다. 자, 지민 couldn't meet Chan. Which 이거는 애석한 일이었다. 애석한 일이 아까 뭐였더라? Pity가 있었죠. Which was a pity. 예, which was pity 이렇게 하면 되겠대요. 지민 couldn't meet Chan. Which was pit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아 목말라.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what이 들어간 그 수고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 what이 예, 들어가 있는 수고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 문장이 눈에 쏙 들어오지만 이게 뭐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쉬 뭐야? 예, 이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 암기를 해야 돼요. A is to B, what? C is to D. 뭔가 수학 공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A is to B, what C is to D. 예, 이거 뜻이 A의 B에 대한 관계는 C의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A의 B에 대한 관계는 C의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남겨주세요. A의 B에 대한 관계는 C의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이렇게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with A and what with B. 이거는요, A 때문이기도 하고, 자, A 때문이기도 하고 B, B, 에헤이, A 때문이 아니지. 흐.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여, 이런 뜻이에요.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여, 예, 이런 뜻입니다. 자,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여, B 때문이기도 하여,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여, 예,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여. What with A and what with B. 또 이 with 대신에 by를 써가지고 what by A and what by B,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다 같은 말,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여,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문장을 보면 쏙 들어올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거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부 때문이기도 하고 일 때문이기도 하여, 나는 놀 시간이 거의 없었다. 시제가 과거예요. 자, 뭐뭐 때문이기도 하고 뭐뭐 때문이기도 하여. What with A and what with B니까, 자, what, 자, what with 공부, study, st, st, study, what with a, what with a, and what with a, and what with b가 뭐예요? 일 때문이다. work, w-r-k, 그죠? 자, a 때문이요. what with a and what with b, 그죠? 자, 다시 한번, what with A and what with B에서 이 뒤에 거 what with, 요거는 생략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what with A and what with B에서 그냥 생략하지 말고 갖다 쓸까? what with study and what with work. 자, 이거를 생략해도 된다 이거죠. 앞에 한번 읽기 때문에, 예, 예, 헷갈리지 않을 그런 그 범위 안에서 생략하면 되죠. What with study and work,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What with A and what with B. 자, 그 다음에 나는 놀 시간이 거의 없었다. 나는 놀 시간이 거의 없었다. 시제가 과거예요. 나는 놀 시간이 없었다. 갖고 있지 않았다. 시간을 없었,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I had. 우리가 거의 없었다라고 할 때 LITTL이 있었죠. Little. I had little time. 놀, 투부정사 쓰면 되죠. To play,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had little time to play. 그러면 놀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라서, 네, 거의 없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러지 말고 놀 시간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쁘죠. 그죠? 네. What with study and what with work, I had little time to play.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복합관계 대명사, 이제 거의 다 펴갑니다. 복합을 라고 이제 말을 붙여가지고, 야, 관계 대명사 끝에다가, 네, 끝에, 관계 대명사 끝에다가 ever를 붙인 거예요. ever, E-V-E-R, 이거 ever를 붙인 형태로 그 안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아까 w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what 있었죠. 그런 것처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관계대명사 끝에 ever를 붙여가지고 쓰는 표현인데, 이 선행사를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아까 뭐 있었더라? who가 있었고, 관계대명사 뭐뭐 있었습니까? who, which, that, 뭐? that, what,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ever를 여기 대세는 못 붙여요. 네, that ever는 없어요. 네, that, that ever, 이거는 없다. 네, that ever는 없어요. 네, that ever는 없다. that ever는 없고요. 자,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렇게 써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양보도 또 가집니다. 양보. 양보란 것은, 예, 뭐뭐이든 어쩌든 뭐 이렇게 하는 걸 양보라고 했죠? 예, 이런 식으로도 쓰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거 영작 한번 해봅시다. 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대해도 좋아. 자, 누구든지 초대해도 좋다.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양보죠, 양보. 예, 그죠? 자, 너는 초대 좋다. 주어가 지금 너겠죠. 너는 초대해도 좋아. 뭐뭐 해도 좋다. 메일이라는 조동사 쓰면 되죠. You may 초대하다. Invite. I invite. You may invite.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에 선행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겠죠. 예, 뭐 많은 사람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가 해당하는 게 후회자. Whoever. Whoever. 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이죠. Whoever wants to come.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You may invite whoever wants to come.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람을 초대해도 좋다. 이런 뜻이죠. 예, 여기에 선행사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양보 뜻도 가질 때가 있고요. 이렇게. 예.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 Whoever wants to come.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이거를 예. 초대해도 좋다.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양보는 아니죠, 이게 지금. 네,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는 양보는 아니죠. 예. 뭐,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예, 목적어, 예, 인바이트의 목적어 쓰인 거고. 자, 유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관계대명사처럼 유사하게 해석이 되더라. 예, 그래서 이름을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붙여놨어요. 자, 거기에는 이 as가 있고 but이 있고요. 그리고 then이 있습니다. 자, 이 as는요. 이 단독적으로도 쓰이지만 보통은 이제 the same 랄랄라 as, such 랄랄라 as 랄랄라 as, so 랄랄라 as 뭐 이런 식으로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but은요. 뜻이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예,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미 여기 안에가 부정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거를 유념을 해둬야 할 것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 이런 뜻이라고 것이. 자, 그리고 대는요 비교 표현이 있을 때 쓰는 거죠. 비교, 아직 비교를 안 배워서 예, 조금 예, 설명하기 그런데 다음 시간에 아마 비교 배울 거예요. 예, 그때 다음에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대니 비교 문장에 들어가요. 예, 비교 표현이 있을 때 이 대니 쓰이는 건데. 예. 유사하게 관계대명사처럼 해석이 되더라 이런 거죠. 자,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라가 또 결혼했어. 그런데 그것은 예상되었어. 뭐 이런 뜻으로. 자, 미라가 또 결혼했다. 지금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자, 미라, my RA. 미라가 결혼했어. 막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면 현재로 갑시다. 미라 has married, married, married ag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상되었다. 이렇게 앞에 문장을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which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예상되었어. which was expected. expected 과거 수동태죠. 예. which was expected. 자, 이럴 때 이 which가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들어가면 되는데요. 계속 중인 부분 쭉 해서 앞 문장 전체를 받아가지고 이게 유사하게 as가 대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as. Mira has married again as was expected. 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유사 관계대명사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문법하고 영작을 동시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하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의 기후는 한국의 기후와 비슷해요. 현재 시제죠. The climate here is like that of Korea. That of 이것도 예, 비교할 때 예, 많이 들어가죠. 뭐뭇의 그것 이렇게 할 때 예, 저번 시간에 대명사 할 때 배웠죠. The climate here is like that of Korea.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The climate here is like that of Korea.
자, 2번. 그들은 서로 약속했다. 그들은 서로 악수했다. 약속했다 아니라 악수했다. 시제 과거죠. They 악수하다. Shake hands with죠. 과거 시제니까 shook hands with. They shook hands with 서로 each other. E-A-C-H-O-T-H-E-R. 둘 사이에서 보통 둘 사이에서는 each other 쓰는 거고요. 셀 이상이면 one an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hey shook hands with one another. 3번.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다. 뭣뭣과 뭣뭣은 별개다. One thing, another 했었죠.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another. 예. 아는 것, 가르치는 것.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an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another. 예. No teach야. 판에 박힌 표현.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another. 4번. 그의 모든 계획은 차례차례 실패했다. 차례차례라는 표현, one after another고요. 실패했어요. 현재 완료로 하래. 현재 완료로. 그의 모든 계획. All his plans have failed. One after an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ll his plans has failed. Have failed. Have failed. One after another. One after an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All his plans have failed. One after another. 5번 가겠습니다. 그녀는 왜 우리가 도서관에 새 컴퓨터를 사줘야 한다고 제안했냐? Why did she suggest that we should buy new computers for the library? 네, 이렇게 합니다. Why did she? Why did she suggest? S-U-G-G-E-S-T that we should S-H-O-U-L, we should buy new computers. The library, L-I-B-R-A-R-Y. Why did she suggest that we should buy new computers for the library? 저는 이 설치를 더 작은 것으로 교환하고 싶어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죠. Would like to. 자, 저는 교환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자, I'd like to exchange 이 설치를 this shirt 더 작은 것으로 for a smaller on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d like to exchange exchange this shirt shirt for a small one small smaller one 셔츠를 받아서 온도 대명사로 받아서 썼습니다. 7번 거기요. 자, 그녀의 변화는 그녀의 아버지조차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다. 뭔말 정도의 것, 뭐뭐와 같은 것, 그렇게 돼. such that을 우리가 쓴다고 배웠었죠. 자, 그녀의 변화가 주어예요. Her change, ch. Her change was such that even her father couldn't recognize 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r change, ch-a-n-g. Her change was such. 자, s-u-c-h, such that. Even her father couldn't couldn't recognize R-E-C-O-G-N-I-C-E recognize her. Her change was such that even her father couldn't recognize he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8번 갈게요. 자, 아마 그들이 오늘 나에게 다시 전화할 거야. 내가 전화번호를 남겼거든. 아마도 maybe 그들이 나에게 다시 전화할 거야. Maybe they will call me back. Call me back. 예. Maybe they will call me back.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전화번호 남겼다. I left my number. 예, I left my numb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Maybe they will call me back. I left my number.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9번 갈게요. 한편 새벽에 금성은 동쪽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샛별로서 빛난다.
한편 이거는 보통 이 문장의 가운데 삽입이 되죠. 그래서 새벽에 at dawn. Meanwhile, 네? meanwhile가 있죠. Meanwhile, 금성은 Venus shines. Venus shines as the brilliant morning star in the east. 네, 이렇게 됩니다. At dawn, meanwhile, Venus, V-N-U-S, Venus shines. Venus shines as the brilliant, B-R-I-L-L-I-A-N-T, brilliant morning star, M-O-R-N-I-N-G, morning star in the east.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t dawn, meanwhile, Venus shines as the brilliant morning star in the east. 자, 10번에 가볼게요. 자,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을 당신과 함께 보내는 것을 즐겼어요. 즐겼어요. 시작하고요. 자, 우리는 즐겼다. We enjoyed 보내는 것을 spending 그러한 아름다운 날을 such a beautiful day 당신과 함께 with you. 그죠? We enjoyed spending such a beautiful day with you.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즐겼다. We enjoyed. 뭘 즐겼어? 보내는 거. Spending. Spending such a beautiful day. Such a beautiful day with you. 자, we enjoyed spending such a beautiful day with you.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1번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다. 당신은 들을 수 있다. 시제 현재고 조동사가 들어가네. You can hear. You can hear. You can hear. 뭘 들어? You can hear. 노래를요.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노래. You can hear songs you have never heard befor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You can hear songs. You can hear songs that you have never before. You have, you have, you have heard, you have never heard, you have never heard. Me, we are never, H-E-A-R, heard before. You can hear songs that you have never heard before.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12번 가볼게요. 자, 조용히 앉아서 모든 동물 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들어봐라. 그렇죠? 조용히 앉아라. Sit silently, sit quietly, and listen to every animal sou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Sit quietly. Q-I-E-T-L. Sit quietly and 들어라. Listen. L-I-S-T-E-N. Listen to. L-I-S-T-E-N. L-I-S-T-E-N. Listen to all. All animal. A-N-I-M-A-L. Animal sounds. 뭐 이렇게 하던가. Every를 쓰려면 every animal sou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Animal. All animal sounds. Sit quietly and listen to all animal sounds. 이렇게 하던가. Sit quietly and listen to every animal sound.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3번.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게으른 남자가 아니야. 나는 아니다. 아니다. I'm not. 부정문 역시 현재. I'm 더 이상 뭐뭐 아니다. 아까 단어가 있었다. No longer 있었으니까 그걸로 해봅시다. I am no longer. 그 게으른 남자인데, 과거의 게으른 남자. 과거에 그랬던 그런 게으른 남자가 아니다. 예,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예, 조동사를 써봅시다. I am no longer the idle man. Idle man. That I used to be. 이렇게 하면 됩니다. I'm no longer the idle man that I used to be. used to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예, 과거를 상태를 나타내는 거요. 그랬던 여기 보호가 지금 앞에 선행사로 빠져나갔어요. I'm no longer the idle man that I used to be. 자, 그 생략에서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절의 보호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절의 이 보호로 쓰였을 때도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I'm no longer the other man I used to be.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14번 볼게요. 다른 나라에 사는 학생들을 좀 만나보자. 뭐뭐 해보자. 만나보자. Let's meet. 그죠? Let's meet. 뭘 만나? 학생들을 좀 만나보자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할 때, 한국말을 이해할 때, 그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그게 분리가 되면 좋겠어요. 예,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 다른 나라에서 사는 학생들, 이렇게 선행사를 학생들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Let's meet 학생들을 좀 만나보니까, some student, student, some student who live in 어디 살아요? 다른 나라들,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countries, countr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t's meet some students who live in different countrie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5번. 자, 마지막입니다. 영장. 말하기에. 자, 내 친구는 형제가 두 명이 있는데, 나이가 나보다 많다. 내 친구를, my friend 해도 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친구가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예, a friend, F-R-I-E-N,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봅시다. 나의 한 친구로. A friend of mine has, 뭘 갖고 있다? 두 명. Two brothers, B-R-O-T-H-E-R. Brothers. 관계되면서 계속적법으로 그런데 얘네들은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관계되면서 뭘 받을까요? Who 받아야겠죠. Who are 아로 봅시다. 두 명이니까 Who are 나이보다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 Who are older? Older than I. 대체 뭐 보다 할 때 than I. Who are older than I? A friend of mine has two brothers. Who are older than I? 예, 이렇게 하면 오늘 관계되면서 배운 걸 이용해 가지고 예, 영장 연습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어 암기 과제물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양 영문법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예, 이 책에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요약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고 예,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예, 단어들은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죠. 문법을 배울 때는 예, 어려운 단어로 배우면 안 되고요. 쉬운 단어로 문법을 섭취를 하고 섭렵을 했다가 예, 이제 단어 실력을 키워야죠. 나중에 어쨌든 독양 영문법에 나온 단어, 313쪽에 나온 단어, 이거 암기해 갖고 오시고요. 청개구령 단어 3300에 나오는 78쪽 단어와 79쪽 단어를 암기할 겁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trust, 믿다,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자, actually, 실제로라는 뜻이고요. wicked,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terrorist, terrorist, terrorist죠, 글자 그대로. 자, aim, 그러면요. 명사로는 목표고, 목표하다, 겨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innocent, innocent 그러면 죄 없는, 순진한 이런 뜻이고요. Canadian, 예, Canadian은 캐나다 사람들이죠. Canadians. 자, 그 다음에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뜻이고 whatever, 이거 예, 복합관계대명사죠.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고요. 자, 올라와, 그래야지. 여기, 자, very 계곡입니다. 계곡. 그러니까 이거 안 했다. heavily. 심하게. heavily. 그 다음에 barely. 계곡이고요. 자, 그 다음 pollute. 오염시키다라는 뜻입니다. share. 공유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고요. 가득한. 충분한. 이런 뜻. full. full. 그 다음에 달. moon이죠. moon. moon. 보름달은 full moon. 그래요. 꽉 찬 달. 네. 그 다음에 맑은. 명백한으로 clear가 있고요. 하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sky. 특히 그런 뜻으로 especially가 있어요. especially. 자, 위로 위에 up 이런 단어가 있고요. 공중 대기 하늘 공기 air 있죠. 장미는 rose고요. 자, 무궁화는요 the rose of Sharon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rose of Sharon. 봉선화 봉숭아 터치미나 나를 만지지 마세요. 터치미나. 자,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 forgive me not. 그 다음에 나팔꽃 morning glory 그래서 나팔꽃이라고 해요. 자, 진달래는 azalea 좀 어렵네요 단어가 azalea. 예,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진달래나 개나리 백합 목련 이런 것을 많이 주위에서 많이 보니까 그냥 알고 있어 보자 해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azalea 진달래고 개나리는 forsythia 발음이 어렵네요. forsythia. 자, 백합 릴리고요. 자, 목련은 메그놀리아, 목련, 예. 꽃들은 익숙한데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그죠? 진달래, azalea, 개나리는 forsythia, 이렇게 되고요. 자, 목련은 메그놀리아, 예.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벚꽃은 cherry blossom, 이거는 많이 있으니까 더 쉽죠, 발음하기가. 예, 그 다음에 보통 대개, usually,
마일, 말 그대로 마일이고요. 약 1.6km. 따뜻하게 하다, 녹이다라는 단어는 warm 있습니다. warm. 그 다음에 쉬운, easy가 있고요. pace, 속도, 걸음걸이일 때 pace가 있고요. 걷다, 산책, walk. 네? walk, 걷다, 산책. 네. 동사로 산책시키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하게 하면 as, 랄랄라, as, 랄랄라, 동동비고요. 자, 빨리, 빠른, 예, fast 있고요. 초란 뜻으로 두 번째 그럴 때도 second, 예, 명사로는 초, 예, 서수에서 second, 두 번째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미터 있죠. 미터 말 그대로 거리, 단위 같은 거죠. 미터.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다 그러면 warm up 있어요. warm up 말고요. warm up.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상당히 긴 시간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주변에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이분들 좋은 동영상 무료 강의가 있다고 소개해 주시고 공부를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